NCT 127대 스트레이 키즈.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사실 그 유타 선수가 제 기억에 성국이원 네. 지난 대회에서도 유타 선수가 상당히 잘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타 선수가 축구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도 출전을 하는데 플레잉 코치예요. 아하. 본인이 선수로 뛰면서 일단 거기에다가 골키퍼 보는 우진 선수는 네. 이제 볼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또 지켜내요. 그렇다면 일단 몸쪽으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우진 선수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서 승부해야 되는데 아하. 그런 킥력을 보유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자, 제가 그리고 팁 하나 알려줄까? 승부차기는 승부차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yes. 여기서 짜는 게 나아. 아, 인사이드로? 좋다, 나한테 팁 없어? 그, 크게. 왜냐면, 승부차기는 그 심리. 자, 유타의 첫 번째 킥! 유타의 첫 번째 킥! 대단하네요. 상당합니다. 단단합니다. 프로 냄새가 납니다. 네. 아, 진짜 패찍질 하듯이. 네. 아, 빡 차네요. 1평을 하기에는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이 키즈인데요. 스트레이 키즈에 하는데 아 약간 급조한 별명 같긴 합니다만 네네네. 좋은 해라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네, 잘 차요. 창시 자 자 창빈 선수 선수의 킥입니다. 아, 이 선수는 잘하는 운동이 좀 농구 볼링. 자 자 낮은 코스 역시 자 재현 선수의 슈팅. 아 정말 그 유타 선수가 아,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가르쳤는데요. 네 저희 아내가 참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자 아, 방찬 선수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스키즈 입장에서는 성공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다가가면서 다가가면서 그래요. 2대 1 만들어내는 방찬의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위험했는데 페인팅을 썼는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정지를 했다면은 이게 반칙인데 네.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심이 별도의 이제 휘슬을 불. 자 유타 두 번째 킥. 대단해요. 쉽게 차네요. 뭐 장식적인 어떤 동작이 없이 그렇죠. 이 킥에 집중을 하는 모습 네. 인상적입니다. 김병지 위원의 예상이 점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유타 선수의 킥력이 자 이번 킥 성공시킬 키즈 입장에서 중요한 슈팅 들어왔어요. 아 예리합니다. 자, 첫 킥 실패했기 때문에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첫 번째 킥 그대로 실수했었는데 네. 그거보다 좀 더 임팩트를 낮고 강하게 가져갔죠. 그렇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아, 선수들이 좀 더 멋있어 보여요, 지금. 그렇죠. 더 화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127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확실히 스파르타의 교육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네. 자, 재현 한 번 더! 재현 한 번 더! 자! 이번에도 낮은 슈팅을 선택하는 건 좋았습니다. 키가 힘들죠. 그렇죠. 그 부위가 땅 예, 위치가. 힘들어요. 거기에다 비까지 오니까 미끄럼. 네. 아! 아! 자 지금 뭐 그 쇼트트랙도 그렇거든요. 네. 쇼트트랙도 많이 이제 선수들이 타게 되면 경기장이 파여요. 네. 그래서 좀 유타의 세 번째 슈팅. 네, 에이스 키커 차례인데 지금 유타가 성공시키면 이대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경기 종료! 자, 이 동료들을 가르쳤던 스승으로서 네. 솔 선수보마는 아, 그렇죠. 마무리였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준결승 경기로